이번엔 경남 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경남과 울산, 부산 등 PK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곳이 많아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마감 시간이 이제 채 1시간이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제 주변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곳 양산 을 지역구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역 위기론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남에선 이곳을 비롯해 16개 선거구에 모두 37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 등 이른바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여야 모두 이곳 중 10여 곳을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꼽으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후보자 대부분은 어제 오전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 동료와 함께 선거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선거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지역 경제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잡아서 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식에 준해서 정치인들도 행동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유권자는 277만여 명으로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1.6% 약 4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앞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사전투표 첫날 12.5%, 최종 27.6%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22대 4.10 총선에선 이미 1시간 전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을 넘어서면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면서도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에서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